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가 교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3주간 매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온라인 포럼으로 강의와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3일을 시작으로 8월 10일, 8월 17일 매번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종주의가 무엇인지 미국 내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현실, 연대 방안은 물론이고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어떻게 차별당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장인 손태한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 건데요. 3주간 진행될 강의에 대한 내용과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최근 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종주의 관련해서 포럼을 엽니다. 8월 3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인종주의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인종주의와 우리 사회에 특별히 흑인과 또 우리 한인사회 또 소수민족의 차별을 가하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등록 링크를 통하여서 간단한 정보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줌 링크를 자동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네, 인종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특별히 미국 사회에 인종주의가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동시에 지금 현재 시카고 지역의 인종주의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는 또 피부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있을 텐데요.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의 연대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에서 현재 18년째 직접 살면서 사역하고 있는 이태우 목사님께서 인종주의가 무엇이고 인종주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8월 10일에는 지금 현재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흑인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그레이스 오 목사님 통해서 이 시카고 지역의 인종차별 현실을 진단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의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7일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헌법에 담긴 인종주의 요소를 살펴보고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어떻게 법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당해왔는지 김성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미방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등록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